전략 선행식 및 여론조사 실시 합의사항 내용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권혜성 주신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좋은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위원과 후보자 간담회가 지난 2021년 11월 17일 11시에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2층 김광명 의원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된 주요 내용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참석하신 분은 박종필 후보님, 그 다음에 한윤수 후보님 참석하셨고, 추진위에서는 조금세 박윤기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저와 정윤홍 위원님, 박재열 간사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주요 안건은 당시에 최종 여론조사 방법을 휴대폰 가상번호 100% AR에서 자동응답으로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실시 일정은 2021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일정은 2021년 12월 14일 오늘입니다. 여론조사 발표 장소 의원회관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론조사 발표 방법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발표 내용은 2명 득표율, 다음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 조원CNI, 여론조사 표집 인원은 각 기관당 1,000명, 합 2,000명입니다. 여론조사 종료는 12월 12일 오후 10시까지 목표 표본 미달 시 추가 조사 없이 그 표본을 최종 표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문항 중 3번 적합한 인물 없다, 4번 잘 모르겠다 응답자는 제 질문을 1회 실시해서 무응답 시 유효 표본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가중값을 적용했습니다. 설문지 문항 및 후보 적합도 문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있었던 합의 내용의 그 주요 안건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장님 설문 결과, 지지율 결과 발표 후 후보자 서약서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서약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산 좋은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단일화에 참가하는 후보자로서 최종 여론조사와 관련한 합의사항에 동의하며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함과 동시에 중도 보수 후보 결정 시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성명 박종필, 아윤수, 부산 좋은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이상입니다.